자, 호지 친구들, 오늘은 제가 신기한 영상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. 굉장히 신기한데요.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사진부터 보시죠. 이거 보이세요? 입안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. 근데 약간 좀 혐오스러운데, 와, 어떻게 사람 신체에 이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지, 굉장히 신기합니다.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. 정말 역겨운데요. 이런 식으로 오늘 역겨운 동영상과 그리고 신기한 동영상이 좀 존재가 합니다. 바로 제목은 신기하면서 역겨운 동영상 보기.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뭐 못해라 좋아요 구독 좋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갑시다. 렛츠 기모링. 자, 첫 번째 영상 한번 볼 건데, 이거 지금 사람의 눈에다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? 바늘을 지금 눈알에다가 찌르는 것 같은데, 아, 이거 그건가 보다. 눈동자 색깔 바꾸는 거 한번 볼까요? 뭐야, 렌즈야? 아, 렌즈 빼는 거야? 와, 첫 번째 영상부터 굉장히 강력했습니다. 눈에다가 그냥 바늘 그냥 넣은 다음에 이렇게 뭘 하는데, 와, 제가 예전에 눈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? 갑자기 그때 PTSD가 와가지고 굉장히 좀 어지러워합니다. 와, 눈에다 바늘 쑤시면서 이게 뭐 하는 게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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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좀 혐오스럽네요. 자, 이번 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림자를 이용해서 무슨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, 과연 뭘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와 그림자라니, 뭘까? 뭐야? 사람 얼굴이 나왔는데? 잠시만, 이거 호나우두 아니에요? 전설의 브라질 축구 선수 호나우두 아니야? 호나우두처럼 생겼는데? 근데 이게 말이 돼? 박스를 싹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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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게 말이 돼? 이건 또 뭐야? 이 거대 토끼는 뭐지? 아니 이거 합성 아니야? 이거 진짜라고? 아니 이렇게 큰 토끼가 세상에 존재한다고요?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기들이 토끼를 좋아하거든요. 이제 동화책에서 보고 귀여운 토끼는 엄마 이만하죠? 하고 딱 이 토끼 만나면은 약간 비명 질 것 같은데요? 아니 토끼가 진짜 이렇게 클 수가 있다고? 와 토끼가 이렇게 크다고? 잘못하면 애기들 잡아먹힐 것 같은데요.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징그러운 토끼다.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공구를 이용해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일에다가 어떤 영상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.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뚫어 뭐야? 사람 얼굴로 된 파인애플이야? 아 파인애플로 사람 얼굴을 만든다 보관했던 건가?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돼? 아, 이거는 솔직히 보관할 만하다. 파인애플로 사람 얼굴 만든 거는 이건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.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팔에다가 무당벌레 문신을 했습니다. 이 무당벌레 문신 근데 약간 좀 이상해요. 이렇게 팔을 접었을 때 약간 무당벌레처럼 보이게 한 것 같은데 무슨 이제 효과를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.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무당벌레인데 이걸 피면은 해골이 되는 거야? 몸으로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. 이것은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퍼펙트.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귀여운 우리 수달 친구가 보는 것 같아요. 어떤 영상인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. 바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달 일로 왔점. 뭐야? 와 손 넣어줘? 아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수달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구멍에다가 나 왔어 수달 이러면서 쓱 손을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구멍인데요.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다. 또 뭘까요? 지금 실로 여기 있는 털을 지금 묶은 거야?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클릭해 볼게요. 내가 살다살다가 여기에 있는 털을 뽑는데 제모를 하는데 실로 묶은 다음에 한 번에 뽑아버리는 거야? 깎는 것도 아니고 아 맞다
아 근데 털을 깎으면은 이제 금방금방 나거든요. 근데 뽑으면 새로 자라기 때문에 이 방법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어? 나도 한번 해볼까? 자 이번에 여러분들 뭐죠? 약간 조개처럼 보이고 조개한테 이렇게 뭘 빼는 것 같거든요?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주! 우와! 우와! 아 진주 빼는 거야? 우와! 오, 너무 신기한데? 조개 입에 진주가 이렇게 있나? 우와 이걸로 막 진주 먹거리 만들고 그러잖아. 우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러니까 조개 그 입천장에 이런 식으로 진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 나도 이거 진주 빼가지고 진주 먹거리 만들어서 야무지게 팔아버리고 싶은데 이거 근데 잘 깨지나? 우와 저 처음 봤어요. 조개 입에서 이렇게 진주 빼는 거는 그러니까 조개에 진주가 있는 건 알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조개가 입을 쫙 벌리면 거기에 진주가 땡글땡글한 게 이렇게 딱 있잖아요 가운데. 그게 아니었네요. 이 천장에 붙어있는 진주를 이렇게 탁탁탁 빼내는 거였구나. 역시 사람은 이래서 봐야 돼요. 진실을 마주해야지 딱 아니까. 우리가 봤던 거는 가짜였다. 진주가 입이 쫙 벌릴 때 그 안에 땡글땡글하게 빛나는 진주가 있는 것은 거짓이었네요. 자 이번에는 뭘까요? 아 아까 이제 저희가 썸네일에서 봤던 그 여자의 입인 것 같습니다. 제 입을 보고 있는데 입 안에 구멍이 두 개나 있네요 이번에는. 영상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뭐야? 아니 이렇게 이쁘신 분 저 구멍의 정체는 뭐야? 혹시나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여성분처럼 입안에 구멍이 난 사람 있나요? 혹시 그 이유를 아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신기하네요. 자 이번에는 레고로 만든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요. 영상 한번 볼까요? 야 레고야 레고. 와 포드! 아 제가 봤을 때 이제 포드에서 이벤트로 레고로 차를 만든 것 같은데 야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는 거는 진짜 질이네요. 레고로 이렇게 큰 차를 만들다니. 이번에 여러분 비장한 얼굴로 뭘 만든 것 같습니다. 너는 그냥 성공해라. 부자가 되라. 레전드다. 야 이게 그림이라고? 이게 그림이라고? 와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지금 화가분 없었잖아요? 누가 진짜 그냥 씻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. 진짜 말도 안 된다. 말도 안 돼. 자 이번엔 여러분 이건 또 뭘까요? 공중에 무언가가 붕 떠 있습니다. 와 화분이 공중에 떠 있어요. 굉장히 신기하다. 자 이번에는 펩시인데요. 펩시 블루라는 게 있어요. 펩시를 좋아하는데 블루라는 건 처음 보거든요. 에이 거짓말. 아 에바야 콜라가 무슨 파란색이에요. 와 아니 펩시 블루라는 제품이 진짜 있어? 어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? 잠시만 이거 한국에서 파는지 좀 봐야겠어. 실제로 팔고 있네요. 와 진짜 파는 거였네. 레전드구만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기하면서도 징그러운 영상을 전부 다 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이 가장 신기하고 징그러웠나요? 저는 아까 그 눈과 이빨 그리고 화가의 진짜 리얼한 그림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. 제가 봤을 땐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해라 좋아요 구독 족구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넘어가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